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장마가 오지는 않고 습하기만 하네요. 덥고. 네. 기다리신다고. 아, 오래 기다렸어요. 자, 저는요, 네. 우리 엄마 천상 여자고요. 아빠도 자상해 보이고. 남편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벌써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자녀도 지금 크게 말썽을 피는 거는 없어 보이는데, 뭐, 자녀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아요. 남편 뭐,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뭐, 직장이 잘 될까? 그렇게 우리 엄마, 그런 걱정은 없는데. 뭐 때문에 오셨어? 모르겠다. 선생님, 제가 이게 무슨 TV에서나 본 일인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문제 안 일으킬 텐데, 말썽 피고 이러는 애가 아닌데, 껌씹을 애가 아닌데. 착한 애예요. 한 번, 말썽 한번안 피우고, 학교 잘 다니고, 지금 공부 잘하고, 학원도 잘 다니던 애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제 남자친구랑 결국 저기 애 사고 됐어? 그렇다고 그러네요. 어떡하죠, 선생님? 아이고.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지금 몇 학년이요? 18살이요. 남자애는?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네. 공신 몇 개월인데요? 지금 이제 3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그 엄마가 앓은 거야? 걔가 얘기한 거야? 처음에는 제가 좀 느낌이 좀 그렇고 보면 좀 알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다그쳤죠. 그랬더니 네, 얘기하더라고요. 오픈이 돼 있는 관계네요, 엄마.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엄마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교제하는 건 알고 있었다. 네. 그 남자친구 되는 애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초년에 가정궁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밑에 좀 부모 밑에 크기보다는 남의 손에 길러지고, 그러고도 지금 부모님이 불안한 형국이고요. 아이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폭력적이라든가. 지금 본인 따님도 제가 처음에 뵙기에 너무 착한 딸이고, 말썽 안 피는 딸이고, 남편도 계시고, 뭐 생계에도 문제가 없으시고,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거 법정소송 이런 것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자녀 때문에 왔다. 근데 지금 딸이 고등학생이고 애를 뵀다. 상대편 남자애는 동갑이다. 그리고 상대편 남자애는 지금 영으로 보기에는 초년궁이 너무 불안했다. 외롭게 컸다. 맞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외롭게 컸는데,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아이를 보고 왕래를 했겠죠. 나빠 네, 보이든가. 뭐라요? 아니에요. 애도 좀 착하고 성실해 보이고, 이제 전에 듣기로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빠 혼자 계셔서, 지형은 저기 지금 군대 가 있는 모양인데, 집에 이렇게 혼자 있다고 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좀. 애는 되게 착했나 보다, 서글서글하고. 그래, 애가 또뭐 나쁜 구석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좀 혼자 있으면서 잘 컸다 싶었어요, 저는. 그래. 애가 되게 밝고요, 예의도 바르고 착해요, 착하고. 되게 그러니까 엄마의 그리움, 그 엄마정이 필요했던 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앞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되게 살갑게 좋아라 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픈했다라고. 근데 그래요. 애들이 그래. 사귀다 보니까 요즘은 뭐첫 경험을 초등학생 때도 하는 경우도 막 늘어난다고 하는데, 참 TV도 있잖아. 왜 고딩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아, 너네 얘기처럼 들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내 딸이 그렇게 오시니까 너무 황망한데,
지금 내가 엄마 직성을 읽어서 엄마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아이들이 아파할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헤어져라 소리도 강요를 못 하겠어. 그리고 내딸 몸에 상처 나는지 또못 하겠어. 근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말이 안 돼. 애지중지한 딸잘 길러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직장에서 예쁘게 멋부리고, 그런 거다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아직 아이들은 어리니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다인 줄 아는 꼬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딸이, 기회비용으로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야. 조금이라도 한 대학이라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었더라면 우리 엄마든 또 집에 계신 남편분이든 크게 반대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가 출산이라는 걸또 너무 쉽대 한다 보니까 이제 아이 몸상할까 또 유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 내 아이한테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떻게 상처를 많이 남길 것 같아서 어머님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남자아이가 많이 나빠 보이진 않고 그 집안에 안주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집에 다른 문제가 또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주인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한다. 또 공부를 썩 못한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학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응? 그냥 대학 진학은 할것 같고, 나머지는 사주를 좀 받아봐야지 그 남자에 대해서 좀 느낄 것 같거든. 아이, 남자친구 남자아이, 아이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거 사실 내가 꼭 갈라놔야지 이렇게 엄마가 결정을 하고 온게 아니니까 궁합도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따님 나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나 앞에 계시는 엄마나 애들이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착한 아이들이고 예쁜 아이들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선 꼭 갈라놔야지. 이 마음이 크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인 거지. 제가 보기에 얘네들, 10년은 갈 인연입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10년을 갈 인연이고, 그만큼 둘이 잘 맞아요. 둘이 잘 맞고, 어떤 면이 잘 맞냐?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는요, 애기예요, 애기.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 기르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동생처럼, 이제 본인 딸을, 동생, 얘가 외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로운데 이 아이가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학교 잘 다니고 자기 관리를 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책임감이 좀 있는 아이야, 나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남자 쪽 아이는 연상녀보다는 오히려 연하가 이 성격 성향 쪽으로는 더 맞는데 아무리 동갑이라고 하지만 본인 딸을 동생처럼, 본인 딸이 너무 애기 같으니까 동생처럼 이렇게 이뻐하고 받아주고 둘이 성향은 잘 맞아요. 성격도 잘 맞고요. 남자아이는 책임감도 있고 능력치가 얼만큼 이 아이가 성장할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장사꾼이 될 아이는 아니고 직장생활을 이 책임감 직장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논팽이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일구었을 때 지새끼를 나 몰라라 생계 능력이 없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될것 같고 또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 뭐 결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둔 어른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자식에 대해서는 애착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결혼을 않고 얘가 어릴 때 이혼을 했을 건데 그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되게 본인이 엄마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길러내신 것 같거든. 그래서 안주인이 없다라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다.
사는데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린 만큼 스스로 독립해서 또 따님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본인도 마찬가지고, 본인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사촌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 능력치들도 되시고 하니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것뿐이지, 얘들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저는요, 궁합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런 궁합이 조금만, 단몇 년이라도 늦게 만나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생각지 않게 일찍 찾아들어서,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불편하고 안 맞는다 뿐이지,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엄마는 나한테 단호하게, 유산해야지, 얘네들을 이렇게 갈라놔야지 하는 마음, 엄마나 아빠나 남편이 확고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 묻고 싶은 건 얘들이 잘 살란지, 어? 오히려 엄마는 마음속으로, 엄마나 아빠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크고 맘먹고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합을 보고 싶은 게더 먼저인 것 같아. 얘들이 잘 살란지, 남자애는 가정적이고, 지 식구를 잘 책임질란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 그래서 많이 놀라시고 하셨겠지만 애들 결혼식은 좀 늦게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이는 어떻게 낳겠다는 거예요? 휴학해야겠네요, 따님 같은 경우에. 아니, 이 녀석이 그 아이 낳고 학교를 이제 다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 낳고. 네, 낳고 이제 학교 갔겠다고 하는데, 엄마 키워야 되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좀 이게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너무 무슨 TV에서만 나오는 얘기를 제 일로 이렇게 좀 맞닥뜨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좀 나쁜 아이는 아니라서 집에도 막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좀 괜찮은 아이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18살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좀 그런 거좀 여쭤보려고 도울 하는데. 수만 있으면.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성인이 돼도 혼자서 신생아 키우고 이거가 감당이 안 돼서 뭐 친정 부모가 돕고 뭐 시댁 부모가 돕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스스로 이렇게 아이를 집에서 있는 아이들조차도 스스로 케어가 잘안 돼요. 그리고 또 아니면 직장을 가질 경우라도 이제 그 부모님이 케어를 하든지 누구 헬퍼가 케어를 하면서 어차피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녀를 낳는다고 기르는 과정이, 육아 과정이 두 사람만의 몫이 아니더라는 거야. 어차피 나이를 더 먹은 커플들도. 그래서 조금 그게 일찍 왔다 생각을 하시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이 사태, 이 현실성을 꾸준히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있겠냐. 근데 저는요, 이 남자아이가 걱정이 되기보다는 어머니 딸이 걱정이 돼요. 왜요? 어머니 딸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 같은 면이 많아요. 네, 맞죠. 네, 제가 너무 이쁘게만 기르셔서 약간 철이 덜, 철날 나이는 아니지만, 성숙한 아이는 못 되는데 이미 어른이나 할수 있는 짓을 벌려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딸의 어떤 그 투정, 왜? 제약이 생겼잖아. 한참, 지금은 모르지만 1년 가고 2년 가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자유롭게 클럽도 갈 거고 여행도 갈 거고 할 때, 이 아이는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행동에 장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따님이 스트레스가 있지, 남자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외롭게 큰 아이라 남자아이는 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반면에 따님은 해가 지나면서 한해한해 넘어갈 때마다, 뭔가 자유롭지 못한 거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을 이뤄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따님이 변심이지. 상대방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 딸이니까 좀 다독거려 줬으면 좋겠고, 문제는 자유롭지 못한 데에서 따님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둘 사이에 성격적인 부딪힘이 아니고 생계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엄마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얘네들 잘살것 같아요, 엄마. 네. 잘살것 같아요. 건강하게. 날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아이, 남자아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성실하고 아이도 좀 착실해 보여요. 그 아까 말씀,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자기 앞가림 좀 잘하고 애들 이렇게 좀잘좀 가정 잘 이끌고 그런 아이일까요? 네, 이 아이가 혼자 크다시피 했어요. 근데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스스로 자기 생활을 딱딱 시간 맞춰서 거의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앞가림 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항상 외로웠던 아이예요. 물론 성적이라는 건 노력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아주 돌대가리는 아니고, 학업을 포기할 아이도 아니고, 또이 아버지도 형도 이렇게 세 사람이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단지 엄마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정 환경, 가정 교육이 잘못되어 있진 않다. 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진 않다. 오히려 철딱선이 없는 건 우리 어머니 딸이다. 우리 어머니 딸이고요. 우선은 이 친구 출산을 하고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대학 못갈 아이들 아니에요. 딸이 욕심은 많아요. 너무 내가 과분하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능력치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 못 하면서 다 갖고 싶은 거지. 남자친구랑도 사이가 좋으니까 관계도 더 깊게 가고 싶고, 아이도 첫 아이니까 또 지가 나름 잃어버리기 싫고, 그리고 학업도 놓치기 싫고, 또더 나이 먹으면 멋도 내고 싶고 자기 생활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어지지 아이가 힘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앞에 계신 엄마 몫이 다 키워놓고 말년에 노후에 남편분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에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손주 키우시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마음을 먹으시면 얘네 두분 아무 문제 없어요. 잘살 겁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겠네요. 지금도 말하면서도 막 가슴이 떨려서 죽겠어요. 얼마나 놀랬어. 말썽 한번 안 피던 애인데, 애기 같은 애인데, 갑자기 애기가 애기를 배워왔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엄마가, 이게 엄마 몫이야, 어떡해. 엄마가 각오를 하시면 얘네들은 살아도 됩니다. 엄마가 손주를 좀 떠안는 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한 얘들 30살까지. 30살까지. 되게 놀라운지.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네. 선생님.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마 고생이죠, 뭐. 네, 고맙습니다.